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자신을스스로격려해야한다자신을스스로제어해야한다자신을보호하고깨어있는그대는행복하게살것이다수행승이여자신이실로자신의의지처이고자신이실로자신의갈길이다그러나자신을제어하라상인이좋은말을제어하듯이개송이설해진배경에는이와같은이야기가있다부처님께서제따와나정사에계실때였다어느가난한자가있었는데그는남의집에서일을해주며살아가고있었다어느날그가누더기를걸치고어깨에쟁기를메고가고있었는데한스님이이가난한자를보고는그대는이렇게살지말고출가를하는것이어떻소라고물었다가난한자는존자여저와같은사람을누가출가시킬수있겠습니까라고하였다예수님이그대가원한다면내가그대를출가시키겠소라고말하자가난한자는존자여좋습니다존자께서저를출가시켜주신다면저는스님이되겠습니다라고말하였다그래서스님은그를제따와나정사로데리고가서손수목욕을시켜주고승원안에서출가시켰다스님은그에게누더기와쟁기를승원의울타리를이루고있는나뭇가지위에걸어두게하였다그리고그는승가의일원으로서구조계를받으면서쟁기꾼이란뜻의난갈라꿀라라는이름도받았다난갈라꿀라스님은한동안부처님께올려지는풍족한공약물을즐기며지냈는데시간이흐를수록출가생활이권태로워지고이생활에불만이생기기시작했다그불만을떨쳐버릴수없어서그는신신깊은사람들이올리는이가사를더는입을수없어라고생각하고는누더기와쟁기를걸어둔나무울타리로갔다그러고는누더기와쟁기를물끄러미쳐다보다가자기자신에게혼잣말로부끄러움도모르는놈아정말로이누더기를또걸치고세속으로돌아가남의일을해주며살고싶은것이냐라고훈계하였다이렇게자신을훈계하다보니세속으로돌아가겠다는생각이옅어져다시승원으로되돌아갔다그러나며칠이지나니다시출가생활에불만이생겼다이렇게불만이생길때마다누더기와쟁기를걸어둔나무울타리로가서자신을훈계하며마음을다잡곤하였다승원에살던스님들은난갈라꿀라스님이나무울타리로자주가는것을보고는스님에게난갈라꿀라여그대는왜그곳으로가는거요라고물었다난갈라꿀라스님은존자들이여저는제스승을뵈러거기로갑니다라고답하였다그리고며칠지나지않아난갈라꿀라는아라한의경지를성취하였다난갈라꿀라스님이아라한의경지를성취했다는사실을모르던스님들은난갈라꿀라스님이더이상나무울타리로가지않는것을놀리며난갈라꿀라여전에는이길을왔다갔다하더니왜요즘은그러지않소스승을뵈러가지않아도되는거요라고물었다그랬더니그는존자들이여맞습니다제마음이세속에있을때는이길을왔다갔다했지만이제세속에대한집착을완전히끊었으니전더이상스승에게가지않아도됩니다라고답하였다
스님들이 이 대답을 듣고는 부처님을 찾아가 세존이시여, 낭갈라꿀라는 마치 자신이 아라한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에게 비구들이여, 그가 하는 말은 사실이다. 낭갈라꿀라는 자신을 스스로 경책하고 훈계하였고 마침내 출가의 목표를 성취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계송을 설하셨다. 자신을 스스로 격려해야 한다. 자신을 스스로 제어해야 한다. 자신을 보호하고 깨어있는 그대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수행승이여. 자신이 실로 자신의 의지처이고 자신이 실로 자신의 갈 길이다. 그러나 자신을 제어하라. 상인이 좋은 말을 제어하듯.